경제부 손승우 금융팀장 나와 있습니다. 자영업자 빚 문제라는 게 사실 가계대출하고 떼어서 생각할 수가 네. 없는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? 네, 금리가 관건인데요.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.1%포인트 올라가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가 최고 10% 이상 상승합니다. 대출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. 여기에 대출 규제 때문에 이 금융권으로 밀려난 상인들 주로 영세 상인들인데요. 이들이 고금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. 뾰족한 대책이 있기는 한가요? 정부는 저금리로 이제 자금을 지원해준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단기적인 처방이고요. 근본적으로는 장사가 잘 돼야 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. 자영업자 비중이 일본, 독일보다 2배 반, 미국보다 4배가 높습니다. 명예퇴직, 희망퇴직으로 급여 생활자는 줄어들고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겁니다. 장사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회사에서 나오면 장사밖에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. 이 때문에 무엇보다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일단 장사를 결심한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. 그렇죠. 유동인구 많은 곳에 가보면 한 집 건너 치킨집이죠. 그런데 치킨집이 또 들어선단 말입니다.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무모한 도전은 막아야 됩니다. 네. 1년에 106만 명이 창업을 하는데요. 73만 명이 폐업을 합니다. 생존율이 30% 조금 넘습니다. 이 프랜차이즈 여기서 지금 하면 망한다.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컨설팅을 정부 비용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시급합니다. 네, 그렇죠. 잘 들었습니다. 네.